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네. 어, 우리 송화 학생 오랜만에 봐요. 네, 오늘 잠시 전화 갔습니다. 왜 그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장을 마지막 끝장을 해야 되는 가슴 아픔. 예, 네. 맞아요. 오늘은 네. 이제 사무엘 상 하 긴 50장이 넘는 네. 책을 오늘 마무리하는 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복습은 또 하고 지나가야 아. 됩니다. 에,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저기 향기 학생부터. 네. 지난 시간에요?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저는 그 1절에서 했던 그 대목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높아진 자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보잘것없는 농부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이끄시면서 높아진 자가 되고 또 그 과정 중에서는 솔직히 다윗이 막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하고 정말 마음 아픈 일도 많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이끄시고 하는 거를 늘 삶 속에서 찬양을 했던 노래 잘하는 자가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삶 속에서 노래를 잘하는 향기가 되고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정에서도 그 친랑이 이제 아빠와 엄마로서 그 딸에게 자식에게 늘 권위 있게 막 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안 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삶 속에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준다면 그게 또 하나의 진짜 삶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유, 아주 좋습니다. 우리 향기 학생이 이 성서학당 입학한 지가 다른 학생들보다는 연수가 짧은데 네.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아, 적응력이 대단합니다. 네, 적응력뿐만 아니라 네. 그 응용력. 나 좀 얘기할게요. 아, 좋아요, 아주. 그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보통 이제 성경을 하루아침에 배운다고 그 통찰력이 깊어지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은혜를 입으면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입으면 아주 깊은 진리가 확 맞닿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아유, 아주 좋았어요. 예. 우리 성호 학생은 또 지난 시간에 참석을 못했으니까 네. 근데 패스합시다. 아니, 들으니까 지난주에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이 성사학당 학생들이 수준이 있어요. 아. 예. 자, 수희 학생은 어떤 복습이 기억이 납니까? 네, 저는 그때 이제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겸손이 그냥 뭐 아, 저 이거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 인생이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죠. 내가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겸손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저 사람 되게 겸손해 이러면은 아 뭐 아니에요 저 뭐 너 되게 잘생겼다 이러면 아 네,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겸손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제가 인정하고 매일 나가가는 거 그래서 그게 진짜 겸 그렇게 하면은 제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뭐 제가 이렇게 나눈 것보다 더 이상해 아, 네. 깨달음을 갖고 있어서 이상해.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이상하네. 네. 오늘 반장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네.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또 해야죠. 예. 23장하고 22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나 저나 이 그 다윗의 한 인생을 그 표현한 집축한 압축한 빨 같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또 그리고 또 시적인 언어로서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뭔 조용히 해봐. 여하튼간에 여기서 마지막 말이라고 23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마지막은 유언을 타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인생을 다 겪어본 어떤 다윗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다 하나님을 갖다 드러내는 그런 아주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가 또 노래 음정, 박자, 성량이 풍부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드러나느냐. 이게 굉장히 노래 잘하는 자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네. 끝이야? 그게 다죠. 대변인, 3명이 뭐 팔면 사겠습니다, 저는. 역시, 아주 좋은 관점이었어요. 네. 사실, 그, 마지막 마이라는 말은 유언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아, 살아보니까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그건 남의 얘기하는 거고, 이렇더라. 아, 이렇더라. 아, 이렇더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다윗의 결론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네. 예. 아유,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오늘 수업 사무엘서 59강 다윗의 인구조사. 오늘은 마지막 장 24장을 할 텐데, 자, 책을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네. 저기 우리 향기 학생부터 두 절씩 읽고 오늘 9절까지만 읽겠는데 9절은 전체가 한번 같이 읽도록 네. 그렇게 합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띔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 구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보통 이제 책을 쓰거나 또 여러 책을 읽다 보면 항상 마지막은 유종의 미 이를 장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해피엔딩.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대하 드라마 같은 사무엘의 모든 서신이 50여 장에 걸쳐 끝이 나는데 마지막에 조짐이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좋죠. 진노하사 뭐 이렇게 나오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본문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성경은 역시 인간을 위나시키거나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 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인가 끊임없이 그 초점을 흐린 적이 없어요. 오늘도 보면은 다윗이 아주 큰 실수를 하나 지금 이미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간 닿는 범위 안에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훈 학생은 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위기도 만나고 또 좋은 일도 만나죠. 네. 근데 자기 경험상 언제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위기 때 위험합니까? 아니면 잘 나갈 때 위험합니까? 잘 나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갈 때가 위험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잘 나간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정답일 수 있어요. 예, 예, 예.
예, 맞아요. 사람은 위기 때보다는 잘 나갈 때 위험해요. 다윗의 경우도 그래요. 지금 다윗은 이제 사람도 자기한테로 다 이제 축이 옮겨져서 모여들고 있고 또 나라도 이제 거의 안정을 찾았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손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죠?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이제 그 인구조사의 진짜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말미에 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내 손에 권력이 모아지고 들어올 때 위기가 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늘 사월에 쫓겨서 막 굴에서 자고 벌판에서 총총 떠있는 별을 해가며 이슬을 맞을 때는 주옥 같은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밀착해 있던 실질적으로 제일 은혜를 경험하던 때예요. 그런데 권력이 다 손에 들어오니까 그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시간 남고 돈 나오면 뭐 하죠? 딴짓거리. 그 딴짓이 선한 딴짓입니까? 나쁜 딴짓이요. 그렇죠.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달플 때가 돌아보면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밀착돼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무릎 꿇거든요. 우리는 징징거리고 하나님 앞에. 근데 조금 살만해지고 숨쉴만하면 싹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요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매달렸다 조금 평안해지면 이렇게 났다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되게 모든 게 평안해질 때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평안하면은 네, 그럴 수 있죠. 내가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까 제가 또 이렇게 낮을까봐 오히려 되게 평안할 때 이제 약간 그게 좀 자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깨달음이라도 내 속에 있다는 게 네. 그만큼 자기가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초짜는 네. 그런 생각도 못 가집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네. 자, 어쨌든 네. 이제 24장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뭐를요?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야, 여기서 보면 이런 느낌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다 작용해놓고 다윗한테 뒤집어 씌우는 듯한. 그러니까요. 다윗 스스로가 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인구조사하라 격동시키사. 예. 네. 자, 이런 건 이제 수사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다윗에게 그런 동기를 하나님이 발견하고 허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허용했다는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네. 하나님이 주권적 맥락에서 이제 표현을 한 것뿐인데 자 이때 재밌는 이제 내용을 보십시다.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 이에 왕이 누구한테 시키냐면 누구한테 시킵니까? 요압. 요압. 자, 요압은 우리가 많이 거론했던 인물이에요. 네. 자, 우리 반장. 네. 요압의 캐릭터에 대해서 딱 한 문장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압은 일단은요, 장비 같은 캐릭터입니다. 오, 맞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별명은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하여튼 장비 같은 캐릭터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지. 자, 요압은 무슨 해결사? 뭔 해결사인데? 위험한 해결사. 기억나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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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윗에게도 참 뜨거운 감자예요 항상. 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다윗 옆에 친구처럼 있으면서 항상 그 나라의 그 국방을 한복판에서 책임진 인물인데 우리 상훈 학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 스타일이에요. 돌쇠 스타일이에요. 네. 좌면 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돌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위험한 해결사예요. 항상 하는 짓이. 그리고 잔인하고. 네. 아마사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하는데 3절을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건 요압이 지금 다윗의 명령에 사실은 이제 토를 달고 나선 거예요. 네. 네. 무조건 하지라고 옛날 같지 않아요. 네. 자, 요 정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압이 되게 지혜롭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무대포적인 사람도 이거를 저기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맞아요. 다윗은 네. 지금 우리 수혜 학생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와. 와. 자, 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좀 돌쇠 같은 요한마저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거를 아는데.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다윗이 뭔가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조사를 명령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걸 누구도 알아요. 동네 강아지도 안다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근데 다윗이 그걸 명령하고 있다 그 말. 그럼 다윗은 그걸 왜 시켰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겠지. 네. 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향기 학생. 네.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자, 여기 무슨 자가?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전쟁.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의 이런 기록의 관점을 보면 다윗은 지금 뭘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까? 자기의 병거를. 군사력? 그렇죠. 세력. 힘. 내 세력과 내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나? 여기에는 방금 얘기한 우리 향기 학생의 그런 관점도 있지만 향후 이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는데 뭘 지금 의존하는 생각이 기울어진 겁니까? 사람의 힘. 수입니다. 수예요. 네. 성사학당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했던,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싫어하신다. 뭐였어요? 크기.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숫자. 숫자가 크기죠. 네. 또 사람의 영향력. 네. 뭐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네.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윗이 처음 역사의 면전에 등장할 때 뭐 하나 가지고 등장했어요? 돌. 지팡이. 돌. 물맷돌. 또 막대기. 막대기. 네. 가지고 누구와 맞선 겁니까? 골리앗. 골리앗과 맞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역사의 면전에 나서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감히, 예.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기억납니까? 네. 근데 그걸 지금 다윗은 오랜 정치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좀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초심은 이미 지금 이루어져 버리고 구절의 맥락으로 봐서 지금 다윗은 뭘 생각하고 싶은가 하면 칼을 빼든 자가 몇 명이냐 또 그와 함께 하는 군대가 몇 명이냐 이거를 무려 9개월이 넘게 10달 가까이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네. 자, 8절 보시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그러니까 약 10개월 가까이 예? 20날 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데 약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뭐 이렇게 좀 뒷골목 표현으로 나발이? 아, 그런 걸 써도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고개 여기까지 나오다가 분명히 여기 누구 나올 텐데.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네, 네. 어느 정도 되나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보통 교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자꾸 숫자라는 기호를 사람과 인격을 한 영혼을 대치시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보통 이제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만나면 두 가지 물어요. 교회 몇 명 나오냐. 맞아. 그렇죠. 네. 그러면 큰 교회 다니는 게 자기 신앙 실력인 줄 알아. 맞아. 큰 착각이에요. 맞아. 그리고 1년 재정이 얼마냐. 예산이 얼마냐. 이 철저히 크기의 수에 함몰된 크기의 우상에 함몰된 오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들이죠. 네. 교회는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네. 교회에서 이 숫자의 우상을 걷어내야 돼요. 교인들은 일터에 가면 숫자의 통계에 함몰돼서 살아요. 그리고 그 숫자로 경쟁을 하고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사고가 참 지금도 우리 국민 기억 속에 잊혀지질 않는데 훗날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몇 년도에 그냥 어느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뭐 몇백 명이 죽었다. 이 한 줄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몇백 명이 아니라 그 바다의 찬물 속에 숨져간 한 아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고 네. 꿈이 있었고 스토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데 네. 그런 건 싹 숫자에 묻혀버리죠. 그리고 숫자만 남아. 네. 이게 냉혹한 역사의 현실이에요. 이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끈질기게 강조했던 게 한 마리의 양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이 시각을 놓쳐버리고 자꾸 성도들 늘리는 거에 또 몇 명 나왔냐 하는 숫자에만 함몰된다면 회사지, 보험회사지. 네? 맞습니다.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네. 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안 그러죠? 네. 네. 뭐 대부분의 교회가 안 그래요. 네. 안 그러는데 이제 일부 잘못된 목회 철학을 가진 교회에서는 또 그런 행태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찍이 작고하신 오카눈 목사님이 한국계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을 살아계시는 동안 굉장히 갈파하셨지만은 허수, 한국교회의 허수, 그 허수라는 말 속에는 숫자를 그냥 뿔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숫자에 매달려 있는 한국교회의 이 허수에 빠진 상태를 더 신랄하게 지적하고 고발하던 장면이 참 많이 기억이 나요. 예. 이것은 사실 뭐 우리 성도들의 문제보다는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가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에서 바르게 서 있고 똑똑해야 교회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꾸 성도들을 그 우민화시키잖아요. 예. 무조건 믿고 헌금하고 예. 순종하고 이게 좋은 신자상 아니에요. 그냥 이젠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정말 정상적인 시각으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또 섬겨야 되겠죠. 네. 자, 진도 나갔습니다. 10절을 좀 보십시다. 10절. 우리 성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여호와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절까지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 지금 그
선지자 한 분이 또 등장을 해요. 네. 그 이름이 뭐예요? 갓. 갓. 지오디 갓이 아니에요. 네. 자, 다윗이 자기가 지금 내가 이게 좀 엉뚱한 짓을 했구나. 일단 깨달았어요. 네. 이때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12절. 가서 다윗에게 여기 우리 현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계속해서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자, 이 재밌는 이제 문제가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갓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네. 자, 너 잘못했지?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다. 그런데 내가 세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그 중에 네가 하나 골라라.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7년 기근. 7년? 너 기근 택할래? 두 번째는? 길어. 세 달 동안 쫓길래? 3개월 도망 다닐래? 네. 세 번째는? 3일 전염병. 사흘. 3일이 사흘이에요. 3일, 전염병. 이건 뭐죠? 전염병. 3개월은 도망. 네. 7년은 기근. 당연히 3일 하겠지. 제일 짧은. 우리 상훈 씨 같으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세 개 다 싫은데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뭐야? 그냥 있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글쎄요. 제가 그 다윗이 그 잘못을 뉘우쳤다면 아무래도 전 2번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월 도망 다니는 왜냐하면 거? 기근하고 전염병은 백성들이 힘들어져요. 근데 2번은 자기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는 아직 또 저기 약간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하도 다녀가지고. 도망 다니는 기억이 많아. 아주 머리 좋네. 일리 있는 얘기네. 네. 네. 우리 성호 학생 같으면 뭐 택하겠어요? 사실은 그 저도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3번 짧게 하고 싶어서 3번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짧고 굵게 빨리. 그러니까 빨리. 전염병 딱. 3일만 잘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향기 학생 같으면 뭐 택하겠어. 근데 저 3일 전염병은 백성들이 또 전염병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1번. 1년. 아,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이야, 7년 동안 그것도 죽을 수 있잖아. 못 먹어서 배고픈데. 저 그럼 2번. 도망. 이제 여러분들 좀 상태가 어떤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7년 기근. 장난 아니겠죠? 네. 네. 7년 기근이 어디서 등장하죠? 출애굽기에 등장을 요셉. 하죠. 예, 네. 요셉의 총리 시절에. 네.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들죠. 예. 7년 동안 비 오지 않고 농사 못 지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실 도망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얼마나 싫었을까요? 네. 더 싫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피난 생활을 해? 근데 더구나 이때는 모든 걸 다 안락하게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거 쉽지 않아요. 사람이 위로는 올라가기 쉬워도 아래로 내려가는 건 못 견뎌합니다. 네. 우리 선교지 일주일만 갔다 와도 다시 안 가.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 네. 그 흙구덩에서 자야 되고 벌레한테 물어 뜯기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자, 근데 3일 전염병. 다윗은 어느 걸 택하죠? 3일 전염병. 이거 택합니다. 네. 결국. 자, 근데 다윗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짧은 시간만 생각을 했지 그 이후에 여파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 7만 명이 죽어요. 너무 그러니까 기껏 수 다 세놨더니 지금 뭐 바로 그거예요. 네, 10개월 동안 백성 수 다 세놨더니 또 다 죽네요. 바로 문제는 그거예요. 네. 내가 의지한 수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이 훅 날아간 거예요. 네. 여러분 10분의 1이 훅 날아가면 10분의 1이라는 이 마지노선이 굉장히 인간의 심리를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호 형제는 군대 갔다 왔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이거 점프하는 게 몇 미터입니까? 10미터. 11미터. 11미터. 예, 그게 공포의 최고 예, 수치입니다. 근데 10분의 1이 날아갔어요, 인구가. 전염병으로.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복합적인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뇌가 의지하는 수. 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지적이 한 측면에 있고 또 하나는 보십시다. 이게 이제 엉뚱하게 결론이 나요. 자, 13절을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저기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계속해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보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7만 명이 어디서 한꺼번에 이렇게 뭉텅이로 어디 한 군데가 날아간 게 아니고 전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7만 명. 그러면 백성들의 모든 사기가 지금 어느 정도였겠어요? 완전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거 100단위밖에 안 됐는데도 전 국민이 겪은 충격은 얼마나 대단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지? 1, 200명이 아니에요. 7만 명이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을 때 그 백성들에게 겪어진 심적인 충격과 영적인 자괴감이라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상훈 학생이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6절이요. 6절. 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니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계속해서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이 저질렀던 그 교만한 높아진 마음의 징벌이 마무리가 되는 듯 합니다. 7만 명이 숨져감으로써 다윗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죠. 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이 아라우나는 나중에 그 무슨 마당인가 하면 여긴 아라우라라고 돼 있지만 오르난이에요. 오르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예, 오르난의 또 다른 말이 아라우나인데 예, 19절 18절 여부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싸우라고 그러죠? 제단을 싸우 제단을 싸우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네. 이 예배로 끝나요. 이 회복이 예, 다윗이 결국은 마지막에 예배자로서 회복되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막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어느 날 이 타작마당 주인이 보니까 왕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타작마당으로.
그럼 뭐하러 올라오나 봤더니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자 여러분 만약에 집에 대통령이 네. 뭔가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제의를 행사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예, 예, 예. 청와대만 갔다 와도 평생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예. 네? 자, 제의를 하나 합니다. 22절 조수의 약속 한번 읽어보세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마당주인이 너무 황홀해서 네. 이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뭐 여기 필요한 건 다 그냥 쓰십시오. 네, 다 쓰십시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상우 씨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쓰죠. 제가 왕이라면요? 고맙소. 맞아요. 송태근이 같아도 그랬겠어요. 네. 그대 충성심이 기특하오. 네, 그렇게 하리이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다윗이. 자, 거절하는 이유를 보세요. 23절. 자, 우리 성화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네. 값을 지불하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네. 그리고 모든 예배의 사실은 속성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걸 알아요.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재앙이 벌어졌고 이 재앙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냐면 제사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제사를 공짜로 받을 수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네. 모든 게 다 지불이 돼요. 자, 그리고 25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은 그칩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을 우리 성훈 학생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역대하요? 네. 역대하 3장 1절. 1절이요? 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호. 거기에 뭐가 지어집니까? 성전. 성전이 지어져. 근데 거기가 모리아 산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 모리아 산에서는 창세기 22장에 누가 드려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이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결국 다윗의 모든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약의 모든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은 누가 오실 예표적 그림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표적 네.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결국 이 그리스도를 지향토록 하는데 이 왕국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의나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렇게 나중에 실수하여 백성을 어려움에 빠치는 공고한 그림으로 끝이 나지만 결국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된 예배의 회복이에요. 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 이것으로 사무엘 상하 대장정을 와.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됐어. 끝났어. 나무에도 끝났어. 공부 안 해 슬프다고. 왜 슬퍼? 어쨌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엄청 얻어가는 게 진짜 많았잖아. 우리는 다윗 하면은 그냥 물맷돌하고 거인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런 것만 알았는데 진짜 와, 다윗의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진짜 이걸 통해서 완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잠깐 다윗이 잠깐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또 큰 벌을 받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실 그 모리아 산. 그래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또 하나님한테 늘 너무 당연한 것부터 좀 기도하고 아뢰고 이랬던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와서 사무엘 배웠지만 전체 완전 반전처럼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 뒤바뀌어지는 거를 생각하면서 예배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네.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마지막을 깨닫고 가. 전체적으로 다 듣고 가는 그러니까. 야, 근데 어우 좋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생명의 빛으로 오심, 2번 말씀이 육신이 되심, 3번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지 선생님의 이삭이야기,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